이게 뭐야, 이거? 샐러드네. 샐러드. 깔끔하네, 음식은. 코를 팍 쏘네. 밥 던져 이제 돌려놓고 있으니까 다음에 기다려주세요. 형님, 볶아요. 볶아서 먹으라고? 볶으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추천 제자 좀 누르자, 얘들아. 추천 7차. 방에 지금 몇 명 보고 있냐? 400명, 500명 보고 계십니다. 추천 제자 좀 눌러주세요. 운동하고 이런 거 먹으면 좋겠네. 운동하고 이걸 좀 푸는 게 낫겠지, 그지? 아. 설거지하기 귀찮아도. 맛있겠는데, 냄새도. 어? 냄새도, 맛도. 맛있겠는데? 자, 이제 먹어보자. 가격은 19,000원이요. 기본이 돼 있어. 응? 밥집에 코카콜라. 형은 가게에서 이, 뭐, 펩시 주는데 별로 안 좋아한다. 응? 뭐 몇백원 더 이익 보자고 코카콜라 펩시 쓰고라. 코카콜라 제일 맛있잖아. 이 집 괜찮네. 좀 깔끔하네. 맛은 아직 못 봤는데 처음 시켰는데요. 여기 씨 단무지. 차성훈 형님께서 이렇게 평가 감사합니다. 예, 안녕하세요 형님. 감사합니다. 맛있네. 어? 이 집 이름 뭐야? 맛있어. 일단 순대하고 다가구리 볶은 건데 처음 먹어보면 돼. 야채도 이 집 장사 잘 되겠는데.
순대하고 다가구리 볶아놓은 건데 맛있네. 뭐 어떻게 뭐 맨날 이 뭐 닭볶음탕 이런 거 두루치기 이런 것만 먹다가 순대 같이 넣고 볶았는데 맛있네. 요 밑에 또 깻잎 향이 또 확 쏘네 먹으니까. 우리 혁경님 한개 감사합니다. 내가 알을 놓고 연애를 하고 알을 놓으려면은 한몇년 걸린다. 지금부터 포덕 서둘러도 한, 한 10년 걸리겠다. 아, 맛있다. 이거 진짜 맛있다. 해 웬만하면 막 이렇게 뭐 맛있다 이런 말은 잘안 하는데 이 집은 단골 될것 같다 진짜. 자 우리 부회장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아까 니 고객이 밀양이라 했지? 어? 또 밀양이 동생들 또 꽉 있다 그거. 어? 어 밀양이면 또 우리 형님 또 밀양이 또 동생들 꽉 있지. 잠에서 보라. 쌈놈 새끼가. 밤새도록 게임 했는 모양이다. 밤새도록 모바일 게임. 밤새도록 모바일 게임 했는 모양이다. 배터리 없는 거. 아이, 있어. 어? 어 미라이 동생들이 있다. 또 형님 또 가신 다음에 또 내가 또 전화 한 통 넣으면. 자, 우리 핑크티 형님. 아이고. 우리 여포 핑크티 형님 337개 감사합니다. 아 훔쳐끼하다. 고맙습니다 형님. 자 우리 여포 핑크티 형님 337 형님 감사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자 우리 핑크티 형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형님. 감사합니다 핑크티 형님. 원래 이렇게 뭐 컨텐츠 할 때는 예, 안 터지거든. 풍 안 줘. 근데 형님 또 싸주시네. 아유 핑크탱이 감사합니다. 내일 뭐 닝구 형님하고 뭐 백호명하고 가면은 내가 전화해놔야 되겠네. 야 순대 이거 맛있네. 어? 어 진짜 맛있어. 여봉이 미량이 동생 있습니까? 왜 동생이 있습니까? 왜긴 왜 미량이 사니까 동생이 있는 거지 멍청아. 와 다음에 우리 집에 게스트로 오는 사람들 이거 시켜주고 싶다. 어 우리 로마 로마 서바 로마 어?
자, 우리 로마 로마 서바 로마 100개 고맙습니다. 우리 여보 핑크팀 337개 감사합니다. 아, 기가 막히네. 아, 슬러바리하고 진짜 기가 막히네. 맛있네. 아, 이제 맛있네. 응? 전화번호 이름 뭐야? 응? 이 새끼들 장사 잘하네. 깔끔하네. 응? 아. 이 집 진짜 맛있다. 어? 야, 해운대 사는 친구들 이거 한번 시켜 먹어봐. 와, 이 집 맛있네. 내가 원래 뭐 그냥 맛있으면은 뭐 그냥 어 그냥 맛있다 이러지. 근데 설레발이 안 치는데 매운데도 계속 땡기네. 지금 땀 나는 거 봐봐. 응? 땀 나는 거 봐. 아. 아우 더워. 이건 또 밥을 또 비벼먹어야 맛있는 건데, 그지? 어? 가게 이름 알려줘요. 아까 이름 뭐래? 씨발 이거. 천왕 떡볶이. 천왕 떡볶이에 전화. 천왕 떡볶이에 전화해가지고. 닭 순대볶음. 어. 닭 순대볶음. 자, 베르플라이 어서 오십시오. 어, 시켜갖고 드셔보세요. 와, 맛있다. 이거 다 딸려온 거예요. 제가 시킨 게 아니고, 샐러드하고, 어, 계란찜하고. 다 딸려왔어. 어, 맛있네. 근데 배달을 하시는 분들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. 그 배달 오시는 분이 그 BJ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. 어, 순간 문 여는데 종 날아갈 뻔했다. 진짜 많이 닮아서. 많이 닮았네. 하고. 아, 밥 비벼먹고 싶은 거 버리면 안 되겠다. 어? 원래 음식 다 버리는데 이거 버리면 안 되겠다.
아, 그래 어서 와. 밥 먹나? 밥 먹어라. 아, 뭐 좀 뭐래더라. 콩나물국 있잖아, 시원한 거. 뜻한 거 말고 시원한 거, 냉. 아, 오이냉국 이런 거. 그런 게 좀 땡기네. 좀 맵다 보니까. 저 먹는 거 이거요. 아, 매워. 아, 매운데 맛있다. 계속 땡기네. 이거 닭 순대볶음요. 닭 순대볶음. 19,000원. 19,000원인데 안에 야채도 아낌없이 다 넣었고 닭도 제법 뭐 입에 들어가기 좋겠죠. 좀 조그맣게 잘 썰어서 넣었고 순대도 맛있고 야채도 그렇고 양파 아 저 좀 깻잎이 썰어서 넣으니까 입에서 싸고 이렇게 먹으니까는 같이 이렇게 버무려 이렇게 채소 야채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는 입에서 깻잎 향이 팍 나면서 맛있네. 원래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나오면 저는 버립니다, 형님들. 왜냐면 이게 계속 냉장고에 넣으면 이거 먹지도 못하고 냉장고에서 썩혀서 다 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먹, 그전 다 먹고 조금 남기면 다 버리는데 와, 이거는 이제 못 버릴 것 같다. 응? 맛있어서. 내일 밥 한 고기하고 비벼갖고 먹으면 되겠다. 그리고 샐러드 이런 거 있잖아, 형님들. 이거. 예? 샐러드. 샐러드 원래 이거 다 따로 시켜야지 오는 거거든요, 사실상. 예. 샐러드 다 따로 시켜야지 오는 건데, 어, 이것도 다 따로 이제 온 거고, 응? 그 다음에 이거 계란찜, 계란찜도, 어. 사장이 마인드가 좋네. 코카콜라, 어? 콜라도 코카콜라 이어갖고, 아, 맛있다.